남편이 일단 그 숨기고 있는 이 비밀이 네. 도박빚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연녀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성정체성. 야 이건 진짜 너무 다른 거니까. 그러니까요. 진짜 아내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죠. 예. 네. 실제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? 아, 있어요. 아. 제가 상담도 몇 건 했었고, 아, 네, 네. 그것 때문에 또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. 그럼 왜 결혼을 하셨지? 실제로도 그 남편이 이제 전문직이셨는데, 뭐 모든 걸 다 갖춘 전문직이었는데 이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성 전체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. 남자를 그러니까. 좋아하는 성 전체성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어요. 그럼 도대체 왜 나랑 결혼했느냐?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사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. 나도 이게 완벽한 가정. 정상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. 그럼 아내는 뭐가 되냐? 아니 뭘 그렇게 해서 출세를 해? 너무 피해를 준 거잖아요. 아니, 좋아하는 남자랑 그러니까. 살지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그러기엔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는, 가정도 꾸리고 예. 그렇게 그렇죠.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지훈 씨, 뭐 궁금한 거 그러니까 많을 것 같은데. 이게 본인의 성 정체성 숨기고 어떻게 결혼한 네. 거잖아요. 네. 이게 그럼 사기 결혼에 해당이 되나요?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사기 결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. 이제 속았다. 그래서 이제 혼인 취소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, 남편이 이제 이걸 알고서 기망을 해서 만약에 그 결혼했으면 혼인 취소 소송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취소. 본인 알고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본인 드라마 속에서. 예예. 야 그러면 그 혼인 무효 소송 이거 뭐 기간도 있나요? 예. 그러니까 혼인 정확히는 혼인 취소죠. 혼인 무효는 혼인 무효랑 이제 취소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효하고 취소하고는 다른 그러니까.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속았다는 건 취소. 내가 속았기 때문에 취소한다. 네. 혼인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걸로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녀가 가짜로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네, 네.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뭐 주택을 청약받기 위해서 네, 네.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남녀가 가짜로 혼인 신고하는 거 혼인 무효라고 하고 그럼 혼인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사귀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속았다. 뭐 학력이라든지 뭐 직업 아니면 뭐 이런 성 정체성을 속았다. 그럴 경우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거고요. 아니 이변이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박지윤성 딴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의리의리한 그 집을 그 분양받기 위해서 그냥 그쵸?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. 그렇죠. 그런 경우 그건 아예 무효가 되는 그렇죠. 거고 이게 어쨌건 명백한 위장 결혼이잖아요. 이것도 남자 입장에서 그렇죠. 보면. 남자가 위장을 한 네, 거죠. 네네. 네네. 그럼 이건 여자 쪽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걸 하면은 얼마나 받을 수가 있을까요? 네, 할 수는 있겠죠. 당연히 여자 쪽에서 피해자를 볼 수 네. 있기 때문에 근데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와요. 아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안 줘 거기서는 좀 많이 줘 한 인생이 망가진 건데 그럼 네. 한 천에서 뭐 많으면 2천 3천 정도 아, 너무 한다. 그래서 사실 와. 뭐 이거를 금전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은 뭐 거의 이제 생각할 수가 없고 그래도 거기서 나와야지 빨리 그렇죠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죠 지금이라도 네, 네. 아니 이게 아까 내용에는 못 나왔는데 예, 예. 드라마 안에서 이 남편 태영의 부모님도 사실 이 아들의 성적체성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그냥 알면서 겉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뭔가 보여주 기 식으로 네.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. 어허. 그럼 이건 시부모님 상대로도 또 그게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사실 높죠. 네, 네. 아, 당연하죠. 네, 뭐, 예. 네. 근데도 이제 결혼을 강행을 했다. 뭐 본인의 아들의 그 뭐 좀 사회적인 책임만을 위해서. 에. 이론적으로는 시부모님 상대로 공동피고로도 가능은 할 수 있죠 위자료가.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남편한테만 그냥 실무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고 그 금액도 많지는 않.